안녕하세요. 무과금의 희망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12시 반쯤에 지금 1월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 트로피 진척도 보상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트로피 진척도 보상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존 유저들한테는 메가 상자 하나밖에 안 준다고 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업데이트 후에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짜잔, 자, 무려 이렇게 메가 상자 6개를 특별 상품으로 나눠줍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야, 진짜 이런 역대급 해자 이벤트가 없었는데 드디어 슈퍼셀 형님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날 브롤러 스킨으로 만두대리랑 사자춤 브록 스킨도 할인을 해줍니다. 자, 그동안 못 사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메가 상자 6개가 트로피 진척도 보상을 다 안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유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부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자, 이게 제 11,500점짜리 부계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계정은 트로피 진척도 보상 지금 12,000점, 13,000점, 14,000점 메가 상자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점의 특가를 보면은 메가 상자 4개만 줍니다. 4개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트로피 진척도 보상은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기존에 이미 트로피 진척도 보상을 다 받으신 분들은 슈퍼셀 측에서 배려를 해서 더 많이 뿌려준 거예요. 기존의 유저들을 배려해주는 이런 갓 업데이트, 야, 브롤스타즈 이제 믿을만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기존 유저들과 신규 유저들 간의 차이를 뒀습니다. 신규 유저들은 어차피 트로피 진척도 보상을 다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가 상자를 적게 주거나 대형 상자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부계정 메가 상자 4개 먼저 까보고 본계정 상자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브롤러 미스터 P가 등장했죠. 자, 이 메가 상자들에서 과연 뽑아낼 수 있을지 빠르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 나왔고, 이게 상자들이 바로바로 열리네요. 4개가. 자, 안 나왔고, 부계정은 어차피 요즘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안 나와도 돼요. 자, 뭐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 이제 부계정으로 액땜을 했으니까 본계정 메가 상자 6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계정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진짜 미스터 P랑 전설 브롤러 뽑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 계정의 메가 상자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신화 브롤러 나올 확률이 0.26%고 전설 브롤러 나올 확률이 0.2%. 이거 진짜 그동안 하도 안 나와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꼭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무료 상자, 불을 상자 먼저 열어보고. 와우, 야, 보석 12개 뭐냐. 나이스. 야, 무료 불 상자에서 보석 12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메가 상자 6개 바로 열어볼게요. 미스터 펭수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메가 상자 열어볼게요. 보너스밖에 없다 이거는. 자, 이건 망한 거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메가 상자 갑니다. 과연, 보너스. 자, 오케이. 아직 4개 남았어요. 자, 세 번째 메가 상자 갑니다. 오, 나이스, 남은 아이템. 나이스. 이거 스타 파워 아니면은 브롤러인데, 과연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 파워. 오케이. 콜트 스타 파워가 나왔네요. 콜트 스타 파워 그래도, 이거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써야 되는데, 테이크다운 모드 없어졌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제 나와서 소용없는데. 오케이, 티켓. 자, 네 번째 메가 상자 갑니다. 보너스.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브롤 상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펭수 나오지면 안 되냐, 제발. 나이스. 남은 아이템 한 개. 오케이. 골드 521원 좋고, 남은 아이템 하나 갑니다. 제발. 제발. 스타 파워. 그래도, 스파이크 스타 파워가 나오긴 했는데, 발음이 꼬이네. 커브볼이죠, 커브볼. 옛날에 좀 너프 많이 먹은 커브볼인데, 일단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제 스파이크도 파워플레이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보석 좋고. 자, 메가 상자 하나 더 남았죠? 이제 마지막 메가 상자인데, 여기서 펭수 나와야 되는데. 펭수 뽑기 아무래도 어렵네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올 필인데? 망했죠, 역시나. 역시나 망했고. 보석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메가 상자깡은 스타파워 2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거 만두대리 사야 되나 좀 고민되네. 자, 일단 20일 판다고? 잠시만. 이거 20일 동안 할인해서 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펭수는 못 얻긴 했는데 일단 오늘 상자깡은 여기 메가 상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상자를 좀 더 모아서 조만간 다음 주나 설날 동안에 상자깡 해서 여러분들께 결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